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진리라는 어떤 진리가 뭐다에 대응하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리지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진리에 해당하는 컨텐츠는 없어. 그런데 진리를 탐구하는 그 방법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후자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렇게 진리가 뭔지 모르지만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해요. 진리가 뭔지 모르지만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불변성, 이 정도 되겠죠. 절대, 불변, 그 다음에 보편성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과학이 됐든 뭐 수학이 됐든 예술이 됐든 그걸 탐구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고정불변한 컨텐츠는 없다. 그래서 그 방법만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서구적인 관점이에요. 서구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고정불변의 확정적인 무엇으로 보기보다는 탐구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반면에 동양은 안 그랬어요. 동양은 그 진리에 해당하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믿어오고 그걸 추구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답부터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낯선 개념이긴 한데 그 컨텐츠를 동양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웠었던 개념인데 범하이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한 범하이려는 이제 범이라고 하는 우주 그리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 일려, 하나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해석하면 우주와 자아의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건 이제 인도의 베다나 우파니샤드, 힌두교 혹은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한 불교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의 도가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라는 것이 실제로는 내 마음과 동일한 것이다.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구적 관점에서 그 컨텐츠는 없어. 진리에 대한 컨텐츠. 그걸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동양의 관점처럼 그 범하이려 우주와 자아가 하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방향이 또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추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이. 근데 반면에 한국인들한테는 사실 컨텐츠는 좀 낯설어요. 우리는 동양인처럼 보이지만 서구적 문화 속에서 성장한 동양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진리에 대한 컨텐츠는 잊혀지고 반면에 서구적인 이제 진리 추구의 방법론만이 남아있어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좀 균형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